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도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두 개의 제품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봤듯이 플레어 랩 이거에 대해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고, 오늘은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어떤 거냐면 플레어 X하고 플레어 팜이죠. 그래서 플레어 X하고 플레어 팜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없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준비하지 않고 저도 이제 직장에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 없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너무 이 차근차근 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플랫 파이낸스에서 어떻게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걸 빨리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시켜드리니까, 혹시 제가 준비하지 않고 찍다 보니까 많이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냥 보지 마시고 다른 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플레어 X하고 플레어 팜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플레어 X하고 플레어 팜이 어떤 기능인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플레이엑스를 사용하면 플레이어 네트워크 사용자가 통화를 교환하고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공했던 기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겨 있죠. 자, 플레이엑스부터 하죠. 먼저 플레이엑스는 두 가지가 있죠. 수합 기능이 있고 랩 기능이 있고 팜 기능이 있습니다. 수합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바꾸는 거죠. 이거 보시면 지금 UI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들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베타 테스트니까 갈수록 홈페이지가 깔끔해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수합을 누르시면 두 개가 있죠. 수합이 있고 풀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수합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어떤 토큰을 어떤 토큰으로 바꾸는 그런 기능, 우리가 디파일 했던 분들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보시죠. 어떤 걸 지원하는지. 와이플레어 지원하고 있고요. 와이핀, 그 다음에 FXRP를 지원하고 있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떤 거냐면, 이건 우리가 이걸 받는 거죠. 플레어 토큰을 우리가 에어드랍 받으면, 자,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DAO 플레어를 토큰을 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 DAO 플레이어를 뭘로 바꿔요? Y 플레이어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게 Y 플레이어입니다. YP는 채굴을 통해서, 어디? 풀을 통해서 채굴할 수 있는 채굴 토큰이고요. 이건 11,000개인가? 이거밖에 없어요. 가장 희귀성이 뛰어난 거죠. XUSD는 아마 랩핑 될 건, 랩핑 된 USD 달러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더리움에서 쓰는 그 USDC, 뭐 USDT 이것들을 이제 어디에서 이쪽에서 쓸수 있도록 랩핑한 그런 그 토큰이 되겠고요. FOXRP는 이거죠. XRP 대 그다음에 플레어를 담보로 해서 찍는, 어떤 걸 하냐면 이게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 FOXRP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건데, 지금 플레어가 보통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실물이 없는데 플레어를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느냐면 IOU 형태로, 지금 실물이 없지만 실물이 나오면 교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지금 일부 거래소에서 플레어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날짜로 플레어 토큰의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꺼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걸 보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지금 현재 비트스루에 가시면 플레어하고, 좀 확대를 시킬게요. 플레어하고 XRP를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죠. 이 플레어 토큰은 실제로 발행되어 있는 토큰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그냥 IOU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좀 놀랐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0.1489달러 정도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차트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니겠지만 꽤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지금 얼마? 0.6512 비율로 많이 떨어졌는데 가격은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플레어가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에어드랍 받게 되면 그 플레어 토큰의 가격이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빗스루에 오셔서 보시면 얼마큼의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플레어 토큰 하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스왑 기능. 우선 제가 플레어가 있는 게 하나 가지고 있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있고, 제가 지금 총 가지고 있는 게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제 계좌 주소에 가지고 있는 토큰의 비율이죠. 100개. 이건 플레어 파이낸스가 테스트를 위해서 제 계좌에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잘 계속 이걸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 댓글에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플레어 토큰을 Y 플레어로 바꿀 때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나와 있죠. Y 플레어. 만약 내가 Y 플레어 하나 바꾸면 이게 딱 나옵니다. 얼마큼에 바꿀 수 있는지. 그러면 Y핀 몇 개로 바꿀 수 있다. 이 비율이 좀더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해서 좀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Y 플레어 하나 얘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Y핀으로 바꾸면 이 하나를 몇 개로 바꿀 수 있다? 이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테스트니까 뭐 부담 없이 바꿔도 될것 같아요. 자, 스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스왑을 시키면 메타마스크가 뜨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스피는 0.00008 이겠죠? 플레어 네트워크니까 아마 이게 플레어가 아닐까 싶은데 아직까지 UI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스 가격과 가스 한도를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오류 같은 게 있는데 지금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그렇게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팅하는 가격 거니까 한번 승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잘 처리가 되네요. 예. 네. 잘 처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Y 플레이어를 한번 볼까요? 제가 몇개 있는지. Y 플레이어가 지금 몇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한 개를 썼는데, 우리가 이런 버그들, 만약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리포트를 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Y 플레이어. 한번 10개를 한번 바꿔볼게요. Y 핀으로. 이렇게 10개를 바꾸면 이렇게 바꿔준다는데 한번 수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밸런스가 이 완성이 되면 이 밸런스가 뭐 90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바꿀게요. 자, 수합이 나오고 지금 테스트 상태니까 이걸 보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승인. 한번 해보죠. 아, 아직 트랜잭션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제가 했던 게 지금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플레이어 스캔에서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페일드. 아, 이게 실패를 했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실패. 지금은 뭐 테스트니까 실패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수합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수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Y 플레어, 플레어, Y 파이낸스, XUSD, FXRP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그다음에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겠죠? 자, 교환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Y 파이낸스, 플레어, Y 플레어, XUSD, FXRP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수합을 보셨고 이번에 풀을 하는 거죠. 풀이라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수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레어라는 게 있어야 되고, Y 플레어가 일정 기간 누군가가 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지만 여기에서 수합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이 금액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자를 일드 파밍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이거죠. 제가 플레이어를 하나 했으면, 하나 하죠. 하나를 넣으면, 자, Y 플레이어 몇 개가 필요한 거죠? 8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를 보면, 한 개만 유동성 공급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쌍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이게 유닛스왑과 같은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 플레어 말고 Y 핀으로 하면 Y 핀은 제가 플레어 한 개를 넣으면 Y 파이낸스는 0.0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게 Y 파이낸스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하고 Y 플레어 자, 해보죠. 이거 한번 10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 30개 정도 해보죠. 30개 정도 하면, 자, Y 플레이어는 30개 정도가 필요하고, 지금 현재, 저는 100개 정도가 있잖아요. 100개 정도가 있으니까, 뭐 30개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YP는 30개 필요할 때, Y 파이낸스는 0.005가 필요하니까, 지금 제 밸런스가 2개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supply liquidity를 하면, 제가 Y 플레이어하고, Y 플레이어하고 Y 파이낸스 이두 개를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거죠.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제가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유동성 공급하고 받을 수 있는 토큰이 또 있겠죠. 여전히 오류가 발생해요. 이거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될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했어요. 유동성을 공급했고, 다시 한번 리드롤을 한번 시켜보죠. 자, 지금 아직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플레이어 X에서 유동성 공급할 수 있는 풀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플레이어하고 Y핀이 있고요. 플레이어하고 Y 플레이어, 플레이어하고 뭐 X, USD. 자, Y 플레이어하고 XUSD. 뭐, 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디에서 발생하는 이자요? 수합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수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면 서비스 수수료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 서비스 수수료를 어디? 유동성 공급했던 사람들에게 이자로 지급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을 해서 또 우리가 어떤 Y 파이낸스 토큰도 채굴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간단히 보시면, 보시죠. 플레어하고 Y 파이낸스를 주면, 플레어가 몇 개, Y 파이낸스가 몇 개, 그 다음에 풀쉐어가 몇 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토큰 몇 개. 이 토큰들이 계속 바뀌겠죠. 이자가. 불러나니까. 지금은 잘안 되니까, 다음에 또 한번 해보고, 자, 다음에는 플레어
팜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이걸 다시 영어로 제가 바꿔놓을게요. 영어로 바꿔놓으면 이게 플레어 팜입니다. 이 플레어 팜이라는 것은 요풀이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get y-ps on player x. 아, 이건 플레어 x로 공급을 해서 플레이 X로 바로 가네요. 다시 팜으로 가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설명하시는 거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혹시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 오픈이 있고 클로즈가 있습니다. 클로즈. 자, 오픈은 현재 제가 팜을 제공한 거겠죠? 여기 보면 Y 플레이어 풀이 있는데 스테이크 Y 플레이어를 토큰 스테이킹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Y 플레이어 풀이 있어요. 이 Y 플레이어 풀에 제가 Y 플레이어를 자, 여기에 스테이킹을 하면 여기 분명히 스테이킹이 해서 스테이킹 스테이킹을 하는 거죠. 이 스테이킹을 하면 여기 1년에 얼마큼 받는다는 게 있을 거고 스테이킹을 하면 뭘 받는다? 리워드로 Y 파이낸스를 받죠. 제가 말했지만 Y 파이낸스는 11,000개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Y 파이낸스는 아주 좋은 거고 그래서 토탈 스테이크가 얼마큼 됐는데 그리고 1년에 Y 파이낸스 토큰을 몇개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서 Y 파이낸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Y 파이낸스, Y 핀 이걸 채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Y 플레어 아니면 FXRP, 그다음에 XUSD, XUSD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보시면 두 개도 할수 있네요. 하나도 할수 있고 룰이 재밌네요. 하나도 가능하고요. 하나만 스테이킹을 해도 되고 여기 보시면 스테이킹을 하나만 해도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하는 거죠. 비율. 이게 아주 톡톡한 것 같아요.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게 쌍으로도 넣어도 되네요. 하나만 되는 것도 있고, 쌍으로 넣는 것도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은 1년 이자를 보고 가장 많이 Y 파이낸스를 채굴할 수 있는 그걸 선택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거, 새로 나온 플레어 랩하고, 그 다음에 플레어 X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혹시 제가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제가 영상 찍을 때좀더 간단하게,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감사합니다.